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저희 방송 함께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고민되시는 종목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주식 정보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노란톡방으로 편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건강한 계좌를 위해서 전문가님의 특별 처방전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전문가님의 장중 시세 진입주 리스트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3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님이 함께해 주실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바쁘게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요. 수요일은 FOMC 의사록,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미증시가 쉬어가는 한 주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오늘은 일단 우리 증시 힘차게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양지수 모두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1.5%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또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롤드컵에서 한국 팀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에게도 좋은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또 지스타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방문객이 7% 늘어나면서 최근에 게임 업종과 관련된 이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현재 6%, 넷마블, NC소프트, 그 외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업황 전반 전반적으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분석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금지된 지 2주 동안 기간에서는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급등락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오늘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글로벌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금리 긴축이 마무리되고 내년 3월 혹은 5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점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상승할 때 계속해서 하락했었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우리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이야기해 주신 우리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들 뭐 테마주 형태로 이제 시세 나오는 종목군들을 필두로 오늘 코스닥 약 1.58% 가량 네,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 직후에 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들도 약 3%에서 5% 정도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내년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이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 지금 대형주들, 코스피 종목들 아직 이제 고점 라인대를 다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자, 그런 종목들도 이제 연초에 3월달 혹은 5월달 금리 인하를 시점으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나스닥 지수의 차트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보면서 네, 현 시점 주요 변곡점 가격대를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요. 자, 밑으로 13,900포인트 가격에 네, 좀 지지 반등 여부가 좀 중요한 네, 가격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이제 8월 말 고점 가격대를 자,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자, 14,150포인트를 위로 돌파하면서 추가 돌파자를 만드느냐 아니면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자, 13,900포인트 가격을 방어해 주면서
추세 상단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혹은 실적 모멘텀으로 전고가를 돌파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나스닥 지수가 10월 말부터 거의 지금 11월 중순까지 거의 3주에서 4주 정도 연이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도 이제 출렁임은 있었으나 다시 한번 우리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790포인트 그리고 805포인트를 방어해주면서 위로는 공매도 금지가 시행됐을 때 만들어진 단기 고가 자, 840포인트의 저항 가격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이 아직 좀 큰 상승을 이루어내지 못했는데 자, 코스피 지수도 2,505포인트를 네, 조만간 이제 돌파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이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어디까지 2,600포인트까지 네, 추가 상승 가능성 이제 시청자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전 6월 달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중인 상황 속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다시 대형주들이 네, 크게 상승을 가져가는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끝까지 조금 힘든 시장이지만 버티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내년 금리 인하 타이밍에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 2,505선 다시 재돌파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분위기 함께 파악을 해봤는데요. 네, 전문가님의 공략주 AS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네, 필 에너지입니다. 오늘 목표가 현재 기준으로 최고점 기준 수익률이 22.94%를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성통상입니다. 오늘 약간 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일단 수익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 바로 AS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 에너지, 전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덕분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가 넘는 수익률을 일주일 안에 바로 만들어주셨는데요. 네. 현재 구간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야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일 때 저는 과대낙폭에 위치한 2차전지 장비 관련주인 우리 필 에너지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바닥에서 네, 관심 있게 보는 걸 좀 권고드린 공략주가 되겠는데요. 4거래일 만에 20% 정도의 이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바닥에 잡아서 우리 저점 구간에서의 20%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 복기를 진행을 해보고 또 어디서 여러분들이 또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순차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의 공모가가 17,0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원래는 34,000원에 이제 공모가 됐었던 종목인데 1:1 무상증자를 진행을 해서 자, 공모가가 무증가 이후로 봤을 때는 약 17,000원 정도다 해가지고 제가 월요일에 자, 은봉에서 공모가 밑으로 빠졌을 때 과대낙폭 구간에서 초저점 우리 기법에 의한 대시세 초입이거나 아니면 과대낙폭의 저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구간에서 우리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면서 자, 우리 11월 13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17,000원 밑으로 여러분들 물량을 모아가셔야 됩니다. 지수가 올라가려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려면 2차전지 소재 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야 되는데 그 종목들이 올라가면 2차전지 핵심 장비 업체인 필 에너지 종목에도 매수세가 유입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지난주 금요일에 약 19% 정도 자, 2차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2,900원 100원 차이로 2차 목표가 완전한 달성을 못했지만 어쨌든 20% 이상의 이제 상승을 4일 만에 이제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폭등하는 종목들 고점에서 따라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에는 인생에는 굴곡이 있고 어차피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이제 무한히 반복하는 파동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저점 그리고 저점에서 반등하는 시작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밑으로는 손절해봤자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뭐 20%, 50% 그 이상의 상승도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공략한 필 에너지 종목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자, 저는 이 종목을 일단은
수익 챙기신 분들은 당연히 너무 잘하셨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방송 못 보신 분들께서는 자, 이 종목에 누군가 특정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가격대가 17,000원 가격입니다. 저는 과대낙폭에서 시청자분들에게 미리 선점해서 물량을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자, 17,000원 공모가 위로 대량의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자, 누가 이거를 가격을 끌어올렸는지 얼굴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량의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우리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심 힘을 모아서 네,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특정 큰 손들, 특정 주체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자, 그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17,000원보다 위로 돈을 써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거래세를 내면서 시세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떨어졌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17,000원 정도까지 눌림목 구간에서 조정 주면서 네, 눌림목 구간에 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면 우리가 저점에 공략해서 20% 수익 내신 분들 그리고 수익 못 내신 분들 모두 이중 바닥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재공략 관점으로 네, 우리 17,000원 공모가 부근은 계속해서 네, 여러분들 선 그어두시고 조정 시 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 에너지 종목이 아쉽게 21,000원의 목표가를 100원 차이로 이제 달성을 하지 못했는데요. 자, 17,000원 찍고 반등할 때 다시 한번 단기 목표가 19,000원, 21,000원 목표로 네, 또 추가 상승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과대 낙폭으로 우리가 공략을 함께했던 필 에너지 4일 만에 2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함께 수익 못 보신 분들도 17,000원 부근에서 재공략 가능하다는 점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구간에 있어요. 어떤 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 저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2% 정도의 이제 매수가를 지나고 있는데요. 물량을 천천히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 공략을 하고 이제 목, 금, 월 3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의 지금 매수가 영역에 잘 지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해드리는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인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시세 초입을 만들고 그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왜 이 종목을 네, 186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대시세 초입의 눌림목 자리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성 통상 종목이 이제 유니클로 불매운동에 대한 반사이익 테마주로 해서 3,000원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 의류 관련주, 우리 겨울철 실적주 해가지고 약 4,200원 정도까지 좀 시세 분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0에서 60% 정도의 가격 조정을 이미 선제적으로 받은 상황에서 이제 대량의 거래가 터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것은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 수 있는 구간을 우리 지난 8월 달에 만들었는데요. 그 8월 달 만들어낸 시세의 저점 가격을 다시 반납하고 그리고 그 저점 가격을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해서 높여나가면서 현재 매수가 가격 부근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시세 초입이었던 자리가 8월 말 우리 대량의 거래가 터졌던 시점이고요. 그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에 눌림목에서 저점을 다지고 그 저점 가격대를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우상향 추세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1860원 가격대를 우리가 기준 잡고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시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상승 파동을 좀 노려보는 쪽으로 좀 전략을 세우기 좋은 눌림목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 이제 2040원 가격 밑으로 조정 시 네, 분할로 물량을 모아 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현재가 2015원 정도, 25원 정도, 1% 정도 지금 하락한 상황이니까 자, 조정 시 지금 하락이 멈추고 상승 반전을 만드는 현재 가격에서 물량을 천천히 확보해 나가시고 186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다시 한번 4분기 겨울철 우리 의류 관련주들이 통상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니까 실적 모멘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다시 부각되면서 시세가 나올 때 수익권 매도를 목표로 여러분들이 좀 매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은 직전에 저항 가격이었던 자, 2,100원 가격, 2,250원 수준까지는 자, 무난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폭등한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자, 대폭락한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네,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박스권 단기 박스권 구간까지만의 상승을 노려보더라도 충분하게 좀 안정적으로 밑으로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네, 조금 더 높은 네, 상승 가능성과 그리고 손익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수가 안 좋고 좀 하락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좀 큰 손실로 좀 전환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인 종목들 위주로 우리 신자분들이 공부하시고 전략 세우셔서 같이 좋은 결과 네, 안전하게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통해서도 종목들 공략주들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은 방송 없는 날에도 저희 노랑톡 통해서 계속해서 대시세 초입, 초저점 기법에 이제 위치해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성통상 기술적 반등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일단 2,100원 선까지 회복은 무난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마이너스 구간 현재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회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오전장의 특징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전문가님 눈에 들어왔을지도 궁금한데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오픈롤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네. 이제 신규 상장 직후에 단기적으로 일주일 이내 시세가 드라마틱하게 크게 나왔다가 결국에는 공모가 부근 혹은 공모가 밑으로 빠져버리는 그렇죠. 케이스를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사실 오픈롤 종목도 이제 신규 상장 직후에는 뭐 몇십 프로, 100%씩 폭등이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이제 무너진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공모가가 대략적으로 이제 만 원 정도로 제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자, 바닥에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 오전장 특징주로 우리 오픈롤 종목의 차트 보면서 왜 이 종목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의견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직후에 이제 만 원에 공모 참여하셨던 분들이 3만 원까지 20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보면서 수익권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던 네, 종목이 우리 오픈롤 종목이었는데요. 자, 3만 원 고점 대비 6천 원까지 마이너스 80%의 폭락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폭등한 고점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추격 매수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오픈롤 종목이 증명을 했다라고 좀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우리 노랑톡에서 이제 이 종목의 거래량이 터진 날, 자, 여기서 대시세 초입일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80%가 무너졌고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의 거래대금이 터졌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리스트를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자, 바로 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구간까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네, 직전의 고점 가격, 자, 7,400원 가격을 돌파하면서 오늘 플러스 30%의 상한가를 네, 한 2주 정도 만에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의 상한가를 이제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공모가 가격 만 원 정도 가격을 선을 그어두시고요. 자, 9천 원에서 만 원 가격 과거의 공모가 가격을 이제 과거에 이탄한 시점부터 과거력을 보니까요. 자, 만 원만 찍으면 빠집니다. 자, 만 원 찍고 빠지고 만 원 찍고 조정받고 만 원 찍고 조정받고 또 만 원까지는 올라갔다가 만 원에서 또 조정을 받았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추가 상승을 이번 주에 기록하게 된다면 위로 저항 가격대는 9천 원에서 만 원 가격대를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자, 9천 원에서 만 원 가격을 돌파를 못하면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거래량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이 얼마죠? 약 6천 원 가격입니다. 그래서 큰 손들이 특정 주체들이 6천 원 위로 이 종목을 상한가를 만들었다면 나중에 우리 고점에서 차익 떨어지고 6천 원 부근까지 다시 빠진다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눌림목 기회를 잘 활용해서 단기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주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종목의 상승 상방은 네, 9천 원에서 만 원 정도까지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네. 저는 단기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나중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면 네, 조정 시 6천 원 부근과 그 밑으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고가 대비 80%가 선제적으로 무너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바닥에서 특정 주체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픈롤 오늘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사실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도 좀 엮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취세 분출이 나왔고 만원선 돌파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네, 오늘도 이제 신규 성장 종목 중에서 과대낙폭이 저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노랑톡에서 같이 공부하고 실제 좋은 성적도 냈었던 파도 종목에 대한 우리 특징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파도 종목을 오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특징주로 들고 오면서 네. 이 종목은 조정 시 여러분들이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 타점을 매수 관점으로 추적을 하셔도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장중에 7% 정도의 이제 상승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차트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종목의 공모 가격이 대략 3만 1,000원 가격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상장 정보 일정에 들어가면요. 자, 총 발행 주식수 4,800만 주 정도 중에서 600만 주에 대한 공모가 평당가가 3만 1,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가 3만 1,000원 선을 그어봤을 때 자, 공모가 위로 4만 7,000원까지 50% 정도의 이제 행복한 수익을 안겨주었던 상승을 안겨주었던 종목이 파도 종목이었는데요. 3분기 실적이 터무니없이 매출액이 급격하게 안 좋게 나오면서 이거 사기 상장 아니냐. 이게 투자자들한테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을지 미리 공지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쵸. 이런 이제 논란들이 이제 많았었던 종목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좋을 때, 주가가 좋을 때 따라잡는 것이 위험하고 반대로 우리 공모가 밑으로 빠지고 이 종목의 평당가를 낮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내가 저점에 매수를 한다면 네, 아무리 그 공포의 구간이지만은 네. 하락이 멈추고 그리고 상승 반전,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구간에 공략을 한다면 내가 이제 수능으로 따지면 얼마 전 수능이었죠. 네. 수능으로 따지면 내가 뭐 전국 1등이다. 원하는 대학교를 골라서 갈 수 있는 만큼 만약에 전국 1등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는 만큼 파도 종목의 최저점에 매수를 한다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과대낙폭 구간이었던 11월 14일 우리 노랑톡에서 과대낙폭 저점인 종목입니다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자 이제 16,000원, 17,000원 부근까지 다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목요일, 금요일 조정받고 오늘 플러스 장중에 7%, 8% 정도의 이제 좀 상승이 나오게 된 종목인데요. 아직도 이 종목은 과대낙폭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상장 이후의 최저가 16,000원 가격을 기준 잡고요. 17,000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계속해서 저점 매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보시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 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고점 라인 21,500원 캔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자 24,000원 갭까지는 자 매끄러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17,000원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27,000원까지 상승을 노려보면은 7,000원 정도의 상승인데요. 35%의 상승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6년치, 7년치 은행이자의 수익을 운이 좋으면 뭐 1, 2주 만에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저점에 공략을 한다면 밑으로는 손절은 조금,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우리 상승 가능성도 높은 과대낙폭의 구간인데 우리 상승 나왔을 때 밑으로는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면 자 이런 종목들도 우리 초저점 기법에 의한 저점인 관심주로 우리 좀 설정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난주에도 이제 특징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제 조정 시 좀 음봉에서 매수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앞으로도 이 종목은 저점을 확인했으니 폭락이 멈췄으니 폭락을 멈춘 것 자체가 바닥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받아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네, 우리 특정 주체들이 네, 물량을 받아낸 단가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 가격 부근까지 눌러준다면 가능한 음봉에서 조정 시 분할로 매수하시고 반등 구간에서 뭐 밑으로는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10%, 20%, 30% 이상의 상승도 네, 크게 노려보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도 관련해서 오늘은 또 단독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매출이 올해 220억 원에 그칠 것이다 라는 보도였습니다. 처음에 상장했을 때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파도는 6% 이상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바닥을 다졌을지 만약에 그런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24,000원까지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종목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특징주 설명해 주시죠. 네, 시장이 뭐 특정 테마가 쭉쭉쭉 이어나가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의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많은 이제 급등락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톰테크 종목이 오늘 장중에 70%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강한 시세를 기록했지만은 저는 이 종목의 개인적인 의견은 부정적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네,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점에서 이제 크게 상승을 노려봤었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공모가까지 빠졌거나 공모가 밑으로 빠졌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상장이 됐는데 공모가 11,000원 대비 처음에 시가를 18,000원에 형성을 하고 2만 원까지 80% 정도 공모가 대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오늘 시초 만들어진 저점 가격 18,400원 가격대를 혹시나 이탈하게 된다면 공모가 11,000원까지 추가 낙폭을 가져갈 수 있으니 보유자분들께서는 우리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단기적 관점에서 19,000원에서 2만 원 구간까지 분할로 수익을 챙겨서 고점의 물량을 챙기고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공모가 부근 11,000원 정도까지 낙폭을 확대하면 거기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혹시라도 우리 스톰테크 종목 오늘 단타 대회가 열린 시점에 네, 시초에 또 공략하셨던 분들 중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자, 18,400원 기준 잡고 이 가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 나중에 저점 매수 기회는 공모가 얼마죠? 11,000원 가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8,400원 이 부근에서의 플레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 함께 만나봤는데요. 나의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 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선물일까요? 네, 일단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제 인생도 뭐 주식도 그렇고 네. 뭐 잘 될 때 있다가 또 안 될 때 있다가 롤러코스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목들은 다 상승 파동 이후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저점에서 다시 상승 구간으로 전환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흐름을 겪는다라고 봤을 때 네. 저는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하는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 위치한 종목들 합쳐서 초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로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초저점에서 안전하게 조금은 뭐 100% 모든 종목들이 수익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바닥이기 때문에 손절은 조금 잡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서 전략을 세워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노랑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네, 통해서 입장하셔가지고 매일매일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공부하시고 이제 초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로 연말 연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크게 이제 손실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QR코드 입장하셔서 장중 시세 진입주 리스트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들어온 종목은 SM이고요. 매수가는 11만 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오늘 엔터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SM은 현재는 약보합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M&A 과정에서 아직까지 좀 해소되지 않은 리스크가 잔존해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한 바닥이었다면 제가 좀 긍정적으로 이건 좀 들고 가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과거에 엄청난 시세를 기록했다가 어느 정도 빠진 상황에서 아직 시세 조정에 대한 그런 검찰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시간이 지났을 때 사법적인 리스크와 공포감이 줄어들면
나중에는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을 여지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좀 매도 전략을 빠르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3년도 연초에 이제 카카오가 이제 SM을 인수하냐 뭐 이런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됐을 때 자, 8만 5천 원 가격에서 자, 보면은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던 가격이 8만 5천 원 가격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 가격을 방어해 주고 얼마까지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냐면은 16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만 5천 원 가격이 저는 우리 단기적 관점에서 SM 종목의 강한 지지 반등 예상 지점이 된다. 실제로 이 8만 5천 원 가격을 지켜주고 거의 90% 정도의 폭등이 나온 이후에 얼마에서 저점을 다졌냐면은 8만 5천 원을 깨지 않고 또다시 이중 바닥을 찍고 다시 9만 원, 8만 5천 원 부근에서 14만 원까지 또 50% 이상의 또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현재 이중 바닥까지 낙폭을 확대한 이 8만 5천 원 가격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가 평단가를 낮춰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번에 이제 지지선을 이탈한 캔들이 약 10만 원 가격이고요.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11만 원 가격이니까요. 9만 원 가격에 이제 5%를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면 평단가가 10만 원 정도까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10만 원 가격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여기를 돌파하면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비중으로 11만 원까지 이제 매도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0만 원 과거의 지지 라인들을 이탈했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10만 원 저항받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 본전권 매도 대응하시고요. 나중에 8만 5천 원 빠졌을 때 거기서 다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던가 아니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자 사법적 리스크가 조금 부각되면서 6만 원에서 7만 원 구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캔들의 눌림목 구간까지 추가 낙폭을 가져갔을 때 바닥권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 단 이제 9만 원 밑으로 조정 시 우리 8만 5천 원 기준 잡고 손절을 반드시 잡고 평단가를 낮춰서 10만 원, 11만 원까지의 단기적 시세를 노려보면서 좀 매도 전략을 세워보고 그리고 만약에 8만 5천 원을 깬다면 비중 조절하고 매도 대응하셨다가 가능한 얼마 가격 6만 원에서 7만 원 바닥권까지 낙폭을 확대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다가 나중에 우리 엔터주 뭐 K컨텐츠 뭐 리오프닝 관련주 테마가 붙어서 시세가 나온다면 거기서 조금 큰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9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입장 공유해 주셨는데요. 투자에 함께 판단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태평양 물산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400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정치 테마주로 조금 분류가 되면서 오늘 장중 시세가 함께 나왔는데 단기적인 뭐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좀 기술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정치 테마주들이 보통 올라가는 시기가 총선전 그리고 대선전이거든요. 뭐 만약에 정말 이 종목이 이제 부각된 그 주자가 대선까지 출마를 해서 그때까지 정말 장기적으로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고가 매도 타점을 일단은 총선 전 우리가 특정 주자가 총선에 출마하면서의 기대감이 높아질 때 고점에서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우리는 반대편에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지지선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좀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전제 조건은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수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지지선을 좀 설정을 해드릴 건데요. 자, 2022년도 2,400원 가격을 이탈하고 낙폭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2,400원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1,000원대까지 또 조정을 받고요. 또 올해 7월달, 8월달에도 2,400원 가격대를 돌파 못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번에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2,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평당가 가격 위로 누군가가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 단기적으로는 2,700원 캔들
그리고 더 조금 더 길게는 2,500원, 2,600원 가격을 좀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2,700원 가격을 깨면 일단은 절반, 10% 정도 수익권이니까 절반 매도 대응하시고, 그리고 2,5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했다가, 자, 강한 거래 대금이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이 대략적으로 1,900원에서 2,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자, 1,900원에서 2,000원 부근까지 눌렀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 분출 이후에 고점에서 지금 음봉이 반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계를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다. 저항을 받고 있다. 매도세가 매수세를 누르면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끔 눌러주는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오늘 좀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2,700원 이탈 시 일단 수익을 챙긴다. 그리고 2,500원 이탈 시 수익을 확정 짓고 나중에 돈 들어온 캔들의 장대양봉 캔들의 눌림목 가격 2,000원 부근, 1,900원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하면 여기서 다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는 게 조금 안전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자 2,500원과 2,7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추가 상승을 정치 테마주 형태로 시세를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저항 가격이었던 자 3,200원에서 3,500원까지 이제 목표가 대응은 가능하니까요. 밑으로 익절선, 지지선 잘 잡고 위로는 뭐 최상의 시나리오 조금 더 전고가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3,000원 초중반까지 네, 분할로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7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일부 수익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500원 아래까지 내려간다면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재공략을 원하신다면 2,000원 선 아래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혼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의 선물이 준비돼 있죠. 장중시세 진입주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를 받고서 투자자들께서 어떻게 조금 직접적으로 응용해서 사용하면 될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노랑톡에 입장하시면 매일매일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끝난 다음에 이제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우리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초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의 리스트를 매일매일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특정 종목들의 지지선까지 계속해서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전략 세울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손실이 그동안 하락장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어서 급등주를 추격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 필 에너지 종목처럼 과대나 폭에 잡고 일주일 만에 20%의 상승을 노려본 것처럼 저점인 종목들 가지고 리스크 관리도 하고 손익비도 챙기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략들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비벨룩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7,600원, 비중은 24%라고 하십니다. 실적이 올해 내내 좋았습니다. 3분기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는 20%의 증가분을 보여줬고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스마트카드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판매 호조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의 실적은 견고합니다. 회사의 실적은 좋아요. 하지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자, 박스권 등락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만 원 초반 가격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그리고 17,500원에서 19,000원 가격에서는 물론 돌파하고 단기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력을 봤을 때 17,600원에서 차익 떨어지고 11,000원대까지 빠지고요. 여기를 또 이탈하면서 낙폭 확대, 또 19,000원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낙폭을 확대했던 이력, 그리고 17,600원 저항받고 낙폭을 확대했던 이력, 그리고 19,000원에서 다시 14,000원까지 빠졌던 이력들을 고려했을 때 자, 요 저항대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면 다시 만 원 초반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가가 17,000원인데요. 19,000원까지는 10% 정도의 수익을 내가 기대하는 것 대비 만약에 11,000원까지 빠지면은 마이너스 30% 이상의 손실을 리스크를 또 감수해야 될 수 있는 네, 그런 또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추가 상승 시 17,600원에서 19,000원 가격대 매물대에서는 내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서 본전권, 수익권, 매도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진 않지만은 네, 만 원에서 12,000원 구간 이 추세 하단의 저점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거기서 저점에서 좀 종목들의 재공략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2만 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의 주가의 추이를 보면요. 가격 조정받고 과대낙폭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대시세 초입의 구간을 딱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캔들 차트를 보면은 돈 들어온 캔들의 저점 가격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11,500원 대비 현재가 대략적으로 19,000원 가격대까지 뭐 대략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은 약 60% 정도의 상승이 한 3, 4개월 정도 만에 60% 정도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올라가는 과정 어떻게 보면 실적 좋다, 좋은 이슈들이 나올 때 주가 부양의 모멘텀이 나와서 우리 수익 실현의 기회를 준다면 쌍고점 구간 저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그리고 19,000원까지 네,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돌파 못하면 수익을 챙긴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만 원 초반까지 빠지면 아 그때 우리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우리 유비벨룩스 종목 만 원에서 12,000원 부근 저점 매수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라고 했는데 라는 것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기억하고 계시다가 심장 속에 마음 속에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기회를 잘 잡고 저점에서 우리 과거로 따지면 거의 60%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었던 타점이 12,000원 부근이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분봉상 그리고 일봉상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우리 단기적으로는 자, 16,000원 가격을 계속해서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6,000원 지지선 잡고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네, 19,000원까지 매도 대응하고 빠지면 바닥에서 다시 진입 기회를 노려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7,000원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고 만 원 초반대 가격에 다시 왔을 때 재공략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트랙 아이. 매수가는 42,000원, 비중은 7%라고 하십니다. 항공 우주 쪽으로는 뭐 대표주로도 꼽을 수 있겠는데 일단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다면 이 차트적인 관점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일까요? 네, 일단은 뭐 현재 구간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 30% 정도의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구간은 아니지만요. 근데 종목 자체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봤을 때는 이중 바닥입니다. 자, 지지와 저항의 관점에서 쌍고점에서 차익이 떨어지면은 폭락이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중 바닥, 삼중 바닥, 사중 바닥의 저점을 계속해서 다진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다시 한번 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좀 현재 구간 긍정적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어떻게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앞으로 테마주 형태로 뭐 향후 1년에서 10년 이내에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워낙 고금리고 워낙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없으니까 우리 우주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더라도 이 테마가 세게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내년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유동성과 새로운 신규 참여자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의 우리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와 테마가 크게 뭐 정책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글로벌 기업의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든 뭐 이런 식으로의 좀 모멘텀이 좀 큰 그림에서 그림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는 자, 공목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6,000원 고점 대비해서 22,000원까지 60%의 폭락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자, 폭락한 이후에 22,000원 과대낙폭에서 100% 폭등한 여기서 아마 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이때 아마 2023년도 뭐 여기 고점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 고점에서 좀 추격 매수를 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자, 22,000원으로 저점을 확인했고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자, 가격 급락 이후에 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우리 대시세 초입의 가격을 만든 이후 자, 눌림목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가격적인 부근은 약 27,000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27,000원 가격을 이탈했다가 다시 그 가격을 탈환하면서
이제 42,000원까지의 큰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 가격은 다시 27,000원까지 조정받고 또 33,000원까지 20%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조정 시 평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34,000원에서 저항을 받은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27,000원에서 22,000원 구간 이 종목의 상장 이후의 최저가 부근을 공포스럽지만 내가 평단가를 34,000원 밑으로 낮추는 기회로 조정을 활용하시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목표가, 매도가 34,000원 가격을 목표로 상승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고 빠지면 아까 이야기 드렸듯 22,000원, 27,000원에서 더 사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34,000원 고가 매도 기회를 노려보겠다. 이렇게 좀 추가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7,000원 아래서 재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조정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초저점 기법 중에서도 저점인 종목을 제가 시청자분들께 조금 중장기 관점에서 어쩌면은 뭐 스윙 관점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뭐 도시가스 관련주들, 겨울철 뭐 패딩 의류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겨울철 테마주 형태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유가 관련주들은 이미 전쟁 리스크 때문에 다 폭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우리 섬유 관련주, 의류 관련주 중에서 현재 실적이 견고한데 저평가 구간에서 과대낙폭의 저점을 지나고 있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종목은 더 네이처 홀딩스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 브랜드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의류 브랜드를 2013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다가 최근에 이제 유통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재무추이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자, 연간 실적들이 자, 2020년도에 상장 이후에 점점점 3,700억, 4,000억, 올해는 6,000억, 내년에는, 네, 후년에는 6,000억에서 7,000억 정도의 실적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주가의 추이를 보면요. 자, 상장 직후에 자, 2020년도 10월 달, 자, 17,000원까지 저점을 다지고 4만원까지 100% 넘게 이제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 자, 상승과 하락 파동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상장 이후에 최저가 가격, 저점까지 낙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자, 언제 다시 뭐 3만원, 4만원까지 올라갈지는 뭐 중장기 관점에서 뭐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저점에 잡았을 때 상승 가능성이 첫 번째로 높고 두 번째는 손절가, 저점이 17,000원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밑으로는 17,000원까지의 제한된 손실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상당히 높은 수십 퍼센트 구간의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우리 3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하면서 주가가 신저가 가격을 거의 지나고 있지만은 하락이 오늘자 기준 상승 반전 기록하면서 하락이 멈췄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이 통상적으로 의류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호실적을 기록할 게 거의 뭐 확정은 아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구간 자 18,500원 부근 매수가 잡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종가상 18,500원에 매수 기회를 안 준다면은 종가로 진입기회를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내일장 18,500원 밑으로 조정 시 네, 저점의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 이후에 최저가가 17,000원이기 때문에 17,000원 손절 잡고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과거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2만원 캔들 그리고 과거의 매물대 자, 23,000원 구간대의 매물대까지의 우리 가격 회복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추세 이탈 이후에 급락이 나왔으나 회사가 망하지 않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 상승턴이 좋아지는 시기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안 좋을 때 매수해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시해드린 단기 목표가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돌파하고 확인하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노랑톡에서 추가 전략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네이처홀딩스 18,500원 아래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